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가르침 말씀으로는 불유교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불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열반경 또 불소행찬 같은 그 경전과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선가에서는 불조 삼경이라고 해서 42장경 또 위산경책 같은 그 경전과 더불어서 초기 선종의 3대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후의 설법 열반하시기 전에 최후의 설법 내용 중에 아주 교훈적인 내용들을 모은 그런 말씀이 가득한 경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거나 혹은 모자람이 없이 흡족한 기분을 느낄 때 흔히 만족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나요? 나의 상태를 이게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감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만족도나 우리의 삶에서의 만족도는 내 삶이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충동이나 유혹에 빠져서 하루를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문제 또 여러분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은 마트에 가셔가지고 막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막 생각 없이 막 하시거나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뭐 소비 지출이 너무 과대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이라든가 불만족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이성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획하고 자제하고 관리하면서 자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감정의 문제인데요. 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기분이 좋다 혹은 기분이 편안하다 라고 느낄 때 만족감을 훨씬 많이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사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 감정에 솔직해지자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잘못하면 타락하는 삶이 되니까 그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성적인 어떤 계획과 관리 이 부분하고 이 감정적인 그 현재에 충실한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율이 되어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우리의 삶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유교경에 나오는 말씀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하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나의 이성과 감성을 잘 조율하고 관리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사느냐라는 데 중심을 좀 두시면 부유하거나 가난한 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드려봅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함께 소개해보고 또 함께 고민도 해보고 또 스스로 성찰도 좀 해보고 해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993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불교에 귀의하여 신앙생활과 수행을 해온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분명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진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쯤 온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에 보니까 6년 동안을 수행하셨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은 그런 변화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잘 하셨어요. 그건 뭐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잘 모르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0993 불자님 또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려봅니다. 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밝아지면 좋겠고 얼굴이 밝아지면요 사람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도 붙게 되는 것이죠. 그 복에 긍정적인 생각이 더해지면 미래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6년 동안의 많은 변화의 수행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내 삶을 잘 가꾸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행하면 성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은 조금 욕심이지요.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에 환희심과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변화된 모습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아마 칭찬해 줄 것이니까요. 우리 0993 불자님 6년 동안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삶을 수행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58 불자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 기복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기도 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을 듣고 감정을 좀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평정심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 것은 어느 날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상황들이 겹쳐지고 쌓여가면서 지금의 내 감정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느 날 갑자기 해소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시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감정의 기복이 좀 진폭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좀 자극이나 반응이 좀 약한 이런 약들을 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평정심을 기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이 평정심을 기르는 건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기르는 훈련과 연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명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참선 같은 수행이 굉장히 좋은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될 수 있겠죠.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그 기분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것인지는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또 하셔야 되고요. 질문하셨으니까 그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금 느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감정이 일어날 때 참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어놓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참다가 어느 날 이 참는 것이 순간적으로 발현되거나 폭발하면 그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참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시고 훈련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아주 가볍게 감정이 막 일어날 때 감정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화가 나든 또는 욕심이 나든 우울하건 기분이 좋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났지라고 자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것만 가능해도 감정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훈련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딱히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 수행의 어떤 과정,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차리시면 좋죠. 마음 수행의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아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판단은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경하듯이 자기의 업장을 자기의 까르마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상과 또는 참선과 또는 여기 이제 플러스해서 감정이 막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왜 감정이 일어났을까에 집중하시는 그런 훈련을 지금 상태에서는 좀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정심을 찾는 것은 그런 훈련들이 많이 반복되어지고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그때 가서 평정심 찾는 걸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어난 감정을 확 내려누르려고 하는 그런 그 공부와 수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수행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을 진폭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지금 우선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558 불자님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약물도 좀 도움을 좀 얻으시고 또 상담 스님들한테 그런 것도 좋고 우선은 자기의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그런 공부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같이 보겠습니다. 9314 불자님께서요. 안녕하세요. 28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무기력하게 인생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가족 모두가 술을 마십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네요. 사실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드시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병입니다. 이것은 뭐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뭐 공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병이기 때문에 이 앞에 사연과 마찬가지로 상담받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술을 먹는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9314 불자님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마시나요? 아니면 지금 질문하셨듯이 뭔가가 불편해서,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만족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냥 에이 술이나 마시자라고 하는지를 조금 구별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거든요. 이 원인을 잘 이해하거나 이 원인을 잘 치유하지 않으면 이 술 마시는 이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살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20대잖아요. 저도 뭐 물론 20대가 있었습니다만은 20대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농사 짓는 것으로 좀 비유하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밭도 고르게 그 잘 정리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나중에 결과를 잘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8살 지금 정말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나의 기반과 기초를 잘 다듬을지,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 결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 공부, 다행히 이제 사연 주시고 우리 BBS를 시청하셔서 불자라고 전제하면서 불교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삶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삶을 직시하라, 잘 들여다보자. 사실 저도 지금 스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수없이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넘어질 때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필연과 숙명과도 같은 그런 현상들이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알려주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은 것을 아주 면밀하게 세심하게 상황상황에 맞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교 공부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절에 오셔서 또 아주 기본적인 불교 공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님들하고 자주 상담하시고 필요하시면은 뭐 조계사든 가까이 있는 사찰이든 꼭 가보시면은 좋겠고요. 20대 때 진짜 행복이 뭘까? 그런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빨리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괴로움이 없는 삶을 지향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불교 공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9314 불자님 불교 공부 좀 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잔소리 같긴 합니다만은 이 그 지금 갖고 계신 문제는 의학적인 병리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술을 드시고 그 여파가 벌써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행하고 불안한 삶 자체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삶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언제나 잊지 않고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66 불자님께서요. 스님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를 꼭꼭 집어 질문하시는 보살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물론 보살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자들은 전체를 의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여자분들, 주로 여자 신자들에게 보살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연들이 꼭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입을 시켜봐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그런 문자 내용인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7066 불자님 감사합니다. 7068 불자님께서도요. 오늘도 마음수행 본문 듣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이든 또 가르침이든 또는 그 조언이든 듣고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7068 부자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궁금 또 나만의 고민이 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사연과 질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마음수행이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마음 공부 마음수행 잘 하셔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